안녕하세요. 여행이 좋아 여행사에 취직한 인디고 트래블의 윤작가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좋지만 그런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즐거운 여행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이 있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오늘의 주제, 여행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대처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즐겁게 떠난 여행에서 갑작스런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해외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질병에 대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를 위해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가입기간 내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선 현지에서 꼭 받아야만 하는 서류가 있답니다. 외래 및 통원 진료의 경우에는 진단서와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국가별 발급 비용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보험 제출 용도로 쓰일 간단한 의료내역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단기 해외여행자의 경우 현금 지불의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귀국 후 카드 청구 내역으로 증명이 불가하기에 결제 시 받은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응급실 내원 혹은 입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진단서, 영수증 이외에 진료, 입원 상세 내역서 등의 자세한 청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는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의 경우 일반 의약품은 보상이 되지 않지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방전과 지불한 약값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뒤 돌려주지 않는 곳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출 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큰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단한 상비약을 미리 준비하거나 국가별 응급번호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꿀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 중 가장 많이 당하는 사건, 바로 분실 및 도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권이나 휴대폰, 지갑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현재 경찰서에 방문하여 반드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를 작성할 때에는 잃어버림이 아닌 도난으로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염려가 될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의 모델명, 가격 등을 확인하여 전달합니다.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조서 작성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해당 서류의 여권상 영문 이름 및 여권번호 등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잃어버린 물건 및 해당 경위 등을 서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현지 경찰서에 폴리스 리포트를 제출하고 이후 해당 국가 혹은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및 통영사관을 방문하여 긴급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여권으로는 사전에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이 불가하니 미리 항공사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움직일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카드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무효 수속을 진행하고 해외 긴급 발급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여권과 동일하게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절차도 함께 받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여행 전 카드 뒷면에 서명란이 명시되어 있는지, 더불어 권상 영문 성명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고, 여행 기간과 현금 사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카드 사용 한도를 정해두는 것도 계획적인 소비와 분실 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료했으나 여행 도중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한 경우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전혀 없을 경우 자국민을 위한 외교부의 신속 해외 송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재외 공간을 통해 미화 $3,000까지 빌려주는 제도로 머물고 있는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영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